물을 갈아주면서 이렇게 만듭니다. 하나 손 쉬려. 옮겨냅니다. 도토리를 옮겨내야 좀 도토리가 덜 쓰죠. 쓴맛을 좀 빼는 것 같고, 옛날 방식의 도토리 가루 만드는 방법. 요즘은 근데 도토리 주워서 그냥 바로 그 가루 만들어주는 데 가면 도토리 가루를 그냥 훅 만들어줘요. 이거는 옛날 방식으로 물을 갈아주면서 이렇게 만듭니다. 나 손 쉬려.